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날성 공방 속 민생 현안 질의 대신 고성과 호통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어 놓고 나라를 구경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만들었지. 일부 의원은 도를 넘는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자식!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감에 출석한 증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서 내 국민으로 지금 반정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셀프 질의하거나 국정 감사는 뒷전, 대놓고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행정소장님 부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고향인 부산을 위해 가지고 좀 한번 예 역할을 해주실 때가 아닌가. 국감장에 걸그룹 아이돌이 등장하자 국회의원 특혜 만남 논란이 일었고,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한 증인이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이 포착되며 역시 무리를 빚었습니다. 시종 일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 속에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윤리위 제소도 쏟아졌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낙제점에 가까운 D-의 성적을 매겼습니다.